그냥 간단하게 우리 이야기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거기 1번 해보세요. If anything, 이거는 약간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에서 고급 문제에 나옵니다. 해석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게 콤마 찍고 양쪽 그 사이에 삽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if anything 그러면 상황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 if any, 무엇이 있었다 해도 숫자를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if ever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떤 동작을 한다 해도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고. be it ever so, 형용사 부사, 이거 만약에 철자 나와 있는 것대로 해석하면, 예? 문장이 제 앞에 B가 나왔어? 그럼 되게 명령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be it, 그리고 ever, 조차도, so, 그래서 또는 너무. 해석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야 돼요. be it ever so, 형용사 부사는 그대로 외워야 되는데, 우리 그 전 페이지에 가보세요. 전 페이지. 전 페이지에 길라잡이 29쪽에 왼쪽에 왼쪽에 12번의 예문 봐봐. 여기 보니까 be it 왼쪽 12번의 세 번째 예문 보니까 be it ever so humble, 아무리 뭐뭐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아무리 초라하다고 해도, there's no place like home. 집 같은 곳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지. 아무리 초라하다고 해도 집이 제일 편해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쓰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길라잡이 30페이지 넘어오고 다시. 그 다음에 5번도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요새는 이런 표현 거의 안 나오는데, 이런 표현 나오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내가 무조건 이 표현이 들어있는 거 서술형으로 외우라고 찍어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볼까요? As, A is like B. A가 B인 것처럼. So, is she like that? So 이후에 주어 동사 없잖아, 그치? 바로 동사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문이 좀 어렵다, 그런 얘기야. A가 B인 것은 C가 D인 것과 같다, 그런 표현 쓸때 이런 표현을 쓴다. 뭐그 정도만 지금 얘기 듣고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according as, 뭐뭐 함에 따라, 그런 표현이지요. 그런데 요거 있습니다. according as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고, according to가 나올 수 있어. according to, 이거는 뒤에 단어나 구만 나와준다.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에서는 저두 가지 표현의 차이를 잘 구별할 수 있나 하는 거 물어볼 정도 수준은 됩니다. 고3에서는 뭐 거의 안 나오고요. 고3에서 저런 거 나왔는데 틀리면 이 아이는 신의 경지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신인지 아까 얘기했었죠? 어휴, 다 녹화하고 있는데 막 빙신빙신 그러고 말이야. 응? 그 다음에 B 처리 안 합니다, 할줄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요, 7번은 거의 뭐 나오지도 않고요. 8번, never A, but B.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여기 잠깐 볼까요? never A, but B 그랬어요. 아이고. 네이버 A, but B. 읽을 때, 네이버 A, but B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요? 어? 네이버 아닙니다. 네버입니다. 절대 A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B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런 구문이 나오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어? 얘는, A 하기만 하면, A 하기만 하면 B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A 하기만 하면 B 한다. 거기 예문이 없죠? 우리 예문 하나 써놓은 걸로 이거는 설명 마칠 거예요. 예를 들어서, He
never comes but. He never comes but he brings gifts. 이런 표현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절대 오지 않아. 그러나 그가 선물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등이 접속사 할 때 but 설명할 때 이 but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얘가. then not으로 쓰인다 그랬었지, 그쵸? then not으로 쓰인다 라고 등이 접속사 but 설명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but 자체에 not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부정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풀어, 대시 들어가는 말로 다시 풀어주면 he never comes that he doesn't bring gift가 되는 거지. 그가 절대 오지 않아요.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상태라면.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A 하기만 하면 B 한다. 뭐 하기만 하면 그러면 A. 오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선물을.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이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 때마다 선물을 가지고 온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이 거의 메인이고요. 지금 오늘 아까 우리 길라잡이 30페이지에 위에 읽은 거 if anything, if any, if ever, 또 be it, ever,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 나오면 조금 어려워요, 해석이. 이것도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으면 해석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됐죠? 부사절 연결사에 대한 거는 이 정도 하면 충분히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관계대명사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아, 이거 지워야 되는데. 자, 관계대명사 하기 전에 우리가 종속절에 대한 거 또 간단하게 복습하고 이제 관계대명사 들어갑시다. 자, 여기 보세요. 모든 문장이 뼈대 구조 뭐라 그랬어요? 주어, 동사, 연결사, 주어, 동사 이렇게 얘기했었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연결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연결사 이후는 종속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연결사가 안 들어간 거를 우리가 주절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종속절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종속절 자기가 답변하고 자기가 감동해. 아주 좋은 성향 갖고 있어. 그런 애들은 이제 사실 지금 기업 많이 받아요. 어? 기업 많이 받아요. 명사절 그리고 형용사절 그리고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문장을 이어줄 때 두 문장 사이에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없는데 두 문장을 이어줄 때 그때의 연결사를 우리가 접속사라고 불러준다고 그랬어요. 접속사로 이어지는 종속절이 위에 나온 것 중에 명사절과 부사절이 있는 거고 지난 시간까지 명사절과 부사절에 대한 걸 다 했었죠. 기억을 하나 못하나 한번 물어볼까? 누구부터 물어볼까? 어르신부터. 야, 어르신이라고. 어? 어르신이라고 기억을 잘 못해야 돼. 자, 해보세요. 명사절은, 여러분 들을 때는 그냥 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자기 걸로 만들려고 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자기 건 안 되는 거예요. 명사절은 이걸 알았어요.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명사가 나오는 자리. 무슨 자리라고 그랬어요? 명사 나오는 자리가 무슨 자리가 명사 나오는 자리야?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이런 자리에 나와서 명사처럼 해석이 될 때 것 또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될 때 그걸 명사절이라고 했었지,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위치가 아니, 어떤 게 종류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That, if, whether, what 그리고 의주동할 때 의문사로 이어지는 종속절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고 이 중에서 that과 what은 해석을 것이라고 하고 if하고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if 플러스 주어동사가 주어자리에 나와서 명사절 역할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if 플러스 주어동사가 처음 시작할 때 등장하는 경우는 대개 만약에 뭐뭐 하면 그런 뜻을 나타내주는 경우에 너무나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쓴다고 그랬어요. That 이후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그랬고 What 이후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그랬죠. 해석은 것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명사절에서도 우리가 What을 다루어 주는데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준다라는 면에서는 관계대명사에서도 한 번 더 다뤄줘야 되는 것이다. 그겁니다. 부사절은 기본적으로 문장에 뼈대구지 안 들어간다 그랬지, 그렇지? 그리고 대체로는요,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 뒤에 콤마가 나와요. 콤마 앞에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부사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잠깐 선생님 보세요. 영어에서, 문법에서 또 독해를 잘할 때도 선생님 묶어주기를 잘 하라고 그랬죠. 묶어주기. 최소한 여러분들이 연결사가 이렇게 주어동사, 연결사, 주어동사처럼 주절 뒤에 나오는 경우 이걸 좀 묶을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야 돼.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 종속절이 앞에 나와도 묶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일단 연결사가 되게 많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저기 부사절 연결사 했잖아, 그치? 30까지 넘게 했잖아, 그치요? 어? 뭐 시간부터 원인, 목적, 어? 조건, 양보 여러 가지 했었지, 그치요? 뭐 때를 나타내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한 전체적으로 30까지 넘어갑니다. 근데 연결사의 종류가 되게 많아서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되게 두 개를 주어줘요. 문제에서는 얘가 맞게요, 얘가 맞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선택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일단 그 연결사 뒤에 나오는 문장이 연결사 뒤에 나오는 문장이 여기 우리가 종속절 접속사로 이어질 때는 어떤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랬지, 그치?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없으니까 뭘 대신 나타낼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두 개의 문장 사이에서 뭔가 공통적인 게 있을 때는 두 문장의 관계를 대신 나타내주는 명사인 관계대명사라는 걸로 두 문장을 이어주는 거죠. 겹치는 거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생략하고 그거 대신 이거 쓰고 나머지 하나도 생략해버리면 뭐가 겹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겹치는 두 가지 중에서 생략하지 않고 남겨준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고? 선행사라고 불러줍니다. 선행사. 자, 관계대명사 이후는 문장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뭔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거 하나를 생략한다고 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가 일단 우리가 문장의 뼈대구조는 주어동사, 연결사, 주어동사 그랬는데 연결사 뒤에 주어가 안 나왔어.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접속사를 선택해, 관계대명사 선택해. 아, 당연히 손가락 짜지 하지 말고 이렇게 어? 뭐 이 어떠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주어가 안 나왔으면 문장이 뼈대구조에 안 맞는 거잖아요. 나올 게안 나왔으니까 볼 것도 없이 관계대명사지. 연결사 이후 주어동사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안 나왔어. 그럼 여기 연결사 뭐 나와야 돼? 관계대명사 나와야 되는 거죠. 소유격이 나왔는데 소유격 뒤에 명사가 없어. 그것도 불완전한 거죠. 전치사가 나왔는데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대상이 없어. 있을 게 없으면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영어에서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가 어떤 게 맞게요?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일단 그거 알으려면 문장의 뼈대 중에 뼈대, 본동사가 나오는 주어동사 관계를 잘 추스려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 명사절과 부사절 이외에 오늘 이제 형용사절 하는 거예요. 형용사절.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 이후는 나머지 생략되지 않고 남겨진 그거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관계대명사 이후가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관계대명사는 질 문장 뒤에서 이렇게 선행사를 항상 꾸며주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겹치는 말 뒤에 나온다고 했지. 겹치는 말 뒤에. 그래서 주어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얘를 꾸며주면서 동사.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어디 나온다? 선행사 뒤에. 선행사는 뭐다? 겹치는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가 봅시다. 예를 들어가 봅시다. 'Many people like BY. 많은 사람들이 BY를 좋아합니다. 자, he sent me a message. BY가 왜 BY인가? 나 이렇게 이름이? 비와서. 사실아. 내가 이름이 병윤이야, 병윤이. 이름이. 그래서 병윤이의 B. 윤 할 때 Y. 해서 BY라고 한 거예요. 이름을 그냥 영어로 단순하게 바꿔가지고. 어? 뭐, 비 와서? 아이씨, 그럼 눈 왔을 때는 눈 와서라고 했겠냐, 걔가 이름을? 어? 사실 걔도 이제 결혼을 했나, 지금 벌써? 결혼식 했냐? 아니, 한번 나왔거든. 나왔는데 결혼식을 했는지 결혼을 하기로 발표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친구도 나이를 많이 먹어서 내가 걔 얘기할 때 걔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 한 1년 잠깐 가르쳤다고, 한 1년 가르쳤나? 1년 반 가르쳤나? 그 2년 때문에. 또 그 친구 이제 교회에서 우리 와이프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 주일학교 선생님. 응? 자, 담임으로. 또 우리 둘째하고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가지고, 고등부에서 같이 형형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이 코로나 없었을 때는 그 나오잖아 이렇게. 근데 끝나면 잽싸게 하나 봐. 응? 가끔 우리 아들하고 이제 부딪히고 그러면 오 명인 형 하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그 어머니가 원빈으로 이제 학원에 여러 번 오시잖아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계시더라고.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같이 만나는 거야. 얘가 이제 학원을 다닐 때는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나서 만나면은, 아휴, 우리 병인이 잘하나? 이러고 이제. 병인이가 이제, 쇼미더 머니 거기서 떴잖아. 그게 이제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아유, 그 다음에 내가 이 어머니 뵙는 게 지금 더 어려워졌어, 이상하게. 응? 어려워졌어요. 어쨌든 이렇게 뵀는데, 아유, 선생님 우리 병인이가 선생님 또 찾아간다는데,
시간을 이렇게 못 내고 있네요. 이제 꼭 찾아간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내가 그래도 한 두어 번 들어서, 사실은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됐어요. 자식이 좀 유명해졌으면 좀 와가지고 말이야. 응? 무슨 저, 비타 500, 아니, 비타 500은 좀 싸고, 돈 많이 보니까. 비타 700쯤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응? 비타 700 한 10박스 갖고 와가지고, 여기 오는 학생들이나 엄마들한테, 아, 이거 우리 비아이고 갖고 왔다고 좀 자랑할 수 있게 해줘야지. 어디 가서 방송에서 내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아, 굿쌤하고는 얘기 한 번만 해주면 그냥 구독자 그냥 만명 넘어갈 것 같은데. 어? 이거? 갑자기 구슬을 얘기를 왜 해요? 구슬 얘기는 나중에 해줄게요. 감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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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 이거지? 어이씨. 이거는 선생님이 자원봉사할 때 처음 내가 이제 미추홀구 자원봉사 교육 강사에 전문 강사 위촉을 받았어요. 그건 자원봉사가 뭔지 이제 학생들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줘야 되거든.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요거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응? 우리 저 그릇 속에 있는 구슬처럼 자기 삶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구슬 하나하나가 자기 삶이야.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근데 가득 찬 것처럼 보이죠? 저기다가 모래를 집어넣어봐. 그럼 모래가 쑥 다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은 내삶 속에도 아직 비어 있는 곳이 되게 많다 이거야. 미완성으로. 어? 근데 거기다가 나중에 모래를 다 채운 다음에 또 물을 부어봐. 그럼 또물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인생의 삶에 비어 있는 자기를 채워주는 그게 자원봉사다.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하려고 이거를 그산 거예요. 멋있게 한번 얘기하려고. 응? 구슬치기에 대한 옛날 추억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사가지고 나도 구슬 끊어서 보니까 막 마음이 이렇게 설레더라고. 옛날에 구슬치기 했던 것 때문에. 아, 옛날에 구슬 잃고 나면은 그렇게 친척 돌아가신 것처럼 막 슬프고. 왜 그랬는지 몰라, 어렸을 때는. 응? 구슬을 맞아보기도 하고. 옛날에도 구슬 갖다 우리 새총도 많이 쐈거든요. 또 옛날에 집에는 장롱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 구슬 하나 들어가면 그거 꺼내려고 그냥 바깥에서 막대기. 야, 옛날에 막, 지금 뭐, 옛날에 막대기가 마땅한 게 없으니까 나가 나무 꺾어야 돼. 집 근처 뒤에 가서. 구슬 하나 꺼내려고. 응? 야, 너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누나 생각보다 연세가 많이 드셨네요, 이렇게. 아, 똑같은 말인가? 많이 노후하셨네라든지. 그 대놓고 늙었네요, 그러면 어떡하냐. 응? 저기, 저 동생이 확 치고 들어오잖아. 치고 들어오겠잖아. 난 저런 게 너무 좋아. 왜냐면 내가 위에 누나가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 동네 누나들 놀리는 거 있잖아. 난 그때 인생 행복이었어, 어렸을 때는. 누나들 놀리는 게. 어? 반말하고 누나가 때릴 것 같으면 도망가고. 옆집 누나. 지금도 보고 싶어. 근데 누나들이 막 웃으면서 막 야단치잖아. 아, 이렇게 막 욕하는 데도 있잖아. 막 웃, 니네 누나는 왜 울면서 이렇게 이러면? 근데 같은 식구니까 이제 까부다가 나는 같은 식구가 아니잖아. 옆집 사는 누나잖아. 그러니까 이름 부르고 막 도망가고 뭐 이렇게 막 놀리고 그러면 어때 울 때도 있어. 성질 나갖고 지가. 맞아 이거. 근데 왜 이렇게 그거 재미가 있는지. 난 재미있었다고 그게. 나쁜 놈이야 내가. 그러면 어렸을 때는. 나빴어 진짜. 나는 저 중학교 때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종이 찢어가지고 접어가지고 노란 그 고무줄 있잖아. 거기다 이렇게 뒤에 해가지고 저 학교 끝나고 가는 누나들 그 허벅지다 이렇게 쏘고 막 그랬거든.
아,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승질 무서운 누나들은 막 쫓아와 가방 놓고 그때 도망갈 때 그 발걸음, 야 날아가는 것 같아. 날아가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부터 안 했어요 그걸. 왜냐면 아니 엄마가 어떻게 알아? 내가 집에 갈 때 그거 하는 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 무슨 CCTV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75년도 뭐 이럴 텐데. 애들 태어나기도 한참 전, 인진아 그때 비슷할 텐데. 근데 어느 날 어떤 누나가 맞았는데 딱 이렇게 돌아보잖아. 근데 울더라고. 아 근데 그건 진짜 그다 못 하겠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건 안 하고 누나들 이제 학교 끝나 이렇게 지나가잖아. 나도 가잖아. 그러면 아! 그러면 이제 막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누나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잖아. 갑자기 놀래잖아요. 그 행동이 갑자기 안 나와요. 나는 소리 지르고 튀는 거니까, 아, 그게 또 재밌더라고. 아프진 않을 거 아니야, 놀래긴 하지만. 하여튼간 되게 개구장짓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맞은 누나 또 찾으러 오라, 또. 찾으러 오면 또 콜 잡아지는데? 자, 이거 봅시다. 많은 사람이 BYU를 좋아합니다. 그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 보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두 개의 문장을 이어줄 수가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어에서요 처음에 두 개의 문장을 이어줄 때는 무조건 다 뭐로 이어졌다고요? 처음에 두 개의 문장을 이어줄 때는 다 대가급 이어졌어요. 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잖아,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세요. 여기 겹치는 게 지금 뭐예요? BY하고 he 이게 겹치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얘가 겹치는 거 둘 다 쓸 필요가 없다. 이거는 간결성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뭘 썼다고? that을 썼다 이거. that sent me a message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이제 요 관계대명사잖아. 뒤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나올 게 안 나오면 불완전한 문장이라니까. 이 불완전한 문장이 지금 뭐를 설명해 주는 거야? 얘를 설명해 주는 거고 이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선행사라고 불러주는 거지. 선행사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문자를 보냈던 BY를 좋아합니다. 저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이해됩니까? 자, 보세요. Many people like BY. I taught him English. 내가 그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이거지, 그쵸? 겹치는 거 뭐예요? BY하고 힘하고 겹치지, 그쵸? 겹치는 거 대신에 겹치는 거 지워주고 이거 대신에 뭐 썼다고? 대 썼다고, 대. 그러면 I taught English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연결사 이후에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지, 그치요? 가르치다 그러면 누구에게 뭘 가르쳤냐, 이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수요동사기 때문에. 누구에게가 안 나와 있잖아. 그럼 나한테 영어를 받을 수업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선행사인 BY다, 그런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Oh. 이게 그 책인데요. 그 책은 나로부터의 선물이다. 그런 내용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겹치는 게 지금 뭐예요?
더 북하고 뭐가 더 겹쳐요? 그거 겹치잖아. 그쵸? 그러니까 겹치는 거 이거 대신에 뭘 쓴다고? 관계대명사 대 썼다 이거야. 대. 이거 대신 쓴 거예요? 그러면 두 문장의 관계를 대신 나타내준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This is the book that was a present from me 이렇게 한다고 나온다고 칩시다. 자,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지금 그 책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선생님이 봤던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꿈꾸는 다락방. 선생님이 옛날에는 책을 좀 읽으면 한 책을 야, 요 책은 내가 누구누구한테 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 책 읽다가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 이름을 책 뒤에다가 적어, 내가. 그래갖고 책을 6권, 뭐 7권 이렇게 사요. 그 주문을 해. 그 책이 오면 걔들한테 선물로 하나씩 주고 그랬었어요. 응? 또 가끔 이제 선생님한테 놀라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요거는 요 친구한테 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책도 한 두세 권 사고 뭐 그런 식으로 책을 좀 그 사서 이렇게 주고 그랬었는데 이건 실화인데 우연히 선생님이 병인이한테 줬던 책이 요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에요. 사실 나도 깜빡 잊어버렸어. 근데 병인이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선생님이 주셨던 그 꿈꾸는 다락방 이거 보고 자기가 굉장히 큰 힘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좀 더 잘 기억을 하게 됐는데 내가 만약에 이 책을 지금 여기 가지고 있으면서 야, 이 책이 바로 나로부터의 선물이었던 그 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도 대니하가 나로부터의 선물이었던 바로 그 책이다. 이렇게 선행사를 꾸며 주는 거지, 그렇죠? 자, This is the book. I liked it so much. 그러면 이게 그 책인데요. 내가 그 책을 아주 대단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 얘기죠. 여러분도 다 자기들이 읽었던 인생에 인생책이 좀 있지 않겠어? 자기 인생에 인생책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뭐 있어, 인생책? 인생책 뭐 있어요? 어, 빨강 머리 앵, 알았어. 그다음 인생책 뭐 있어요? 저런 정도 수준이 나와야지. 아, 귀신이 있어서 내가 먼 바다로 갔다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런 거 좋아하세요? 수의 인생책은? 아몬드? 아몬드였어? 그거 맛있는데. 아,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읽었던 타임머신 인생책이고요. 내가 상상력을 많이 자극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밥 먹으라고 할 때 그것도 귀에 안 들리고 물리적으로 진짜 내가 그 세계에 빠져 있었다라고 느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타임머신이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위인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성계는 활을 한 번을 쏘면은 새를 두 마리를 잡는데 나 그 책 읽고 나서 새 잡느라고 그때 유리창 몇 개 깼어요? 진짜요? 어. 진짜 거북이 왜 딴지 않았어요? 그렇지. 우리들이 너무 순진하고 영향을 잘 받는 사람들이야. 김유신 장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김유신 장군 대단하게 생각했잖아, 그렇죠? 또라이 새끼하고. 아니 말 타고 가다가 왜 자기를 맨날 데려다 주는 말을 왜 죽이냐고 그거. 동물학대인데다가 또라이라니까. 응? 똘끼가 아주 충만한 사람인데 그걸 위인전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위대한 업적처럼 그렇게 응? 묘사가 되는 거지요. 대단한 결단을 했다 이거지. 대단한 결단을 했다. 응? 자기가 이제 술도 안 먹고 이제 술집도 안 가겠다고 했는데 자기 말은 늘 내가 가던 데니까
충성스럽게 간 거야. 응? 근데 자기의 결심을 흔들리게 했다고 해서 그 말을 거기서 이렇게 한 거죠.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김유 씨는 또 화랑도 대장이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때 삼국 통일도 되기 전에 우리나라 전국을 다 다닌 사람이야. 전국 유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거. 어? 아니, 백제에 갔을 때 백제 사람 신분으로 살아야 되고, 고구려 갔을 때 고구려 사람 신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뭐 말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그 사람이. 신분증이 있어야지 막 다닐 거 아니야? 신분증이 없잖아. 그냥 가짜 신분증 가지고 다니는 거지. 어? 어쨌든 나중에 삼국 통일을 해서 그 사람이 위인전에 올라간 거지. 또 가문도 굉장히 좋은 가문 출신이잖아요, 김유신이. 그렇죠? 좋은 가문 출신이고. 뭐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자, 봅시다. 여기도 겹치는 게 지금 뭐예요? 더, 북하고 이트가 겹치지, 그치? 아까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초창기 우리가 두 문장을 이어줄 때는 다 뭘로 썼다? 대수를 썼다. 그래서 this is the book. I liked so much. 그러면 이게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 잠깐 보세요. 아, 지금부터가 조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이고, 씨, 카메라가 자꾸 내려가지. 큰일 났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BY를 선행사로 써주고, 더 북, 이렇게 책, 이런 거,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를 선행사로 써서 별 문제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나토미 그럼 무슨 뜻이야? 아나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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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키스트는? 앤소로포로지스트는? 레티나 그러면 쉽게 딱딱 얘기하기 어려운 단어들이지, 그렇죠? 아나토미 그러면 해부학입니다. 해부학. 비슷한 것 같은데 아나키스트 그러면 무정부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앤스로포로지스트 그러면 인류학자고, 레티나 그러면 우리 눈에 있는 망막이에요. 근데 선행사의 자리에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고 쳐봐. 선행사의 자리에 그런 게 나왔다고 쳐봐. 그걸 다 대수로 이어줬어, 초창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 나는 이게, 응? 나는 앤트로포로지스트가 무슨 저기, 과자 이름인 줄 알았지. 그런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없어요? 특히 돈 문제가 많이 걸리거나, 소송 문제가 걸리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 나는 레티나가 화장품 이름인 줄 알았어. 아, 이걸 레티나를 상하게 했댔는데, 아, 그까지 그 사주면 되지. 망막을 어떻게 사줘? 그쵸? 그런 다툼이 이제 막 생기니까, 그 전에, 그냥 겹치는 말을 다 대수로 쓰면 되었던 상황에서, 상황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어? 어휴, 안 되겠다, 이거. 야, 이거 겹치는 게, 사람인데, 주어가 겹쳤네. 겹치는 게 사람인데 주어가 겹쳤네. 그러면 대수를 써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후를 쓰자. 후. 그래서 후가 뭐 나중에 생겨난 겁니다. 자, 겹치는 게 사람인데 아, 목적으로 쓰였네. 이게 주격이냐 목적격이냐를 잘못 구별하면 BY가 나를 가리킨 게 되잖아, 선생님을. 그렇죠? 목적어면은 사람인데 목적어가 겹친 거면은 그러면 이거 우리 whom으로 쓰자. whom. 물론 대 써도 되는데 좀 혼란스러울 것 같으면 whom으로 써. 이렇게 되는 거란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겹치는 게, 아, 책 같은 거 우리가 뭘 헷갈리겠어. 아까 얘기한 그런 헷갈리게 나오는데, 겹치는 게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야. 그럼 인간 세계하고 인간 세계 아닌 건 좀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물이 겹쳤는데, 인간이 아닌 게 겹쳤는데 직격이면 위치. 근데 사물은 직격이냐 목적격이냐 까지 뭘 또 구별하냐. 어? 해서 사물인 경우에는 직격이든 목적격이든 다 상관없이 뭘 썼다고요? 위치를 썼다. 그런 얘기지. 위치를 썼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 이제 길라잡이 31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길라잡이 31페이지. 31쪽. 밑에 아래쪽에 페이지가 나와 있어. 자, 31쪽. 그 위에 박스를 보면 선생님 요약을 잘 해놨지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관계대명사가 뭐라고? 그렇지.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관계대명사 종류가 나와 있죠. 방금 선생님이 쭉 설명을 했는데, 일단 겹치는 게 사람이고, 직격일 때. 뭘 쓴다? 응? 겹치는 게 사람이고, 직격일 때, 거기 후 쓴다 나와 있죠? 소유격일 때는 후즈 쓴다 나와 있죠? 목적격일 때는 훔 쓴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사물일 때는 직격이나 목적격이나 다 위치 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물의 소유격이 따로 없어요. 위치의 소유격이. 그래서 사물일 경우에 소유격 나타낼 때는 어떻게 쓴다? 그냥 후즈 쓴다. 이거 후즈. 후즈 명사. 그 다음에 더 명사 어부 위치 또는 어부 위치 더 명사. 이런 세 가지로 사물일 경우에 소유격은 세 가지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예문 하나 봅시다. 이런 예문 하나 봅시다. 어떤 예문이냐면, 디스 이즈 더 씽 아이 리시브드 잇 프롬 BY 이렇게 봅시다. 이게 그거야. 내가 BY로부터 그걸 받았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여기 겹치는 게 지금 뭐예요? 더싱이고 그것이지, 그치? 근데 이거 우리 겹치는 게 사물이고 목적격인데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런데 이거 생략하고 해석을 했더니 이게 내가 BY로부터 받았던 뭐야? 것이야 라고 해석이 되지요. 해석이 다른 여지가 있어요? 여기는 메시지를 보냈던 BY야. 나로부터 그의 선물이었던 책이야. 이렇게 어떤 명사가 지칭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지칭이 돼? 그냥 다. 겉. 이렇게 해석이 되지. 겉. 그래서 원래 선행사가 이렇게 더 씽이거나 복수로서 씽즈 이런 거일 때는 어차피 해석해봐야 겉이야. 그래서 또 영어는 간결성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줄여. 요 선행사하고 이 관계대명사를 묶어서 뭘로 바꾼다? 하나의 단어? what으로 바꾼다 이거야. what.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행사가 더 씽이었을 때, 선행사가 더 씽이었을 때 이 선행사를 품고 들어가. 요거 안으로 품고 들어가면서 주어 겹쳤을 때 또는 목적 겹쳤을 때 이렇게 what을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what 이후 문장 완전하다고 불완전하다고? 불완전하다고. 근데 what은 선행사가 있다고 없다고?
있냐 없냐 물어보는데 고개 끄덕거리면 어떻게 돼? 선행사가 없다고. 왓은 원래 더씬 대시였는데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왓으로 변신한 거라고. 왓은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어에서 연결사 문제에서 대시 맞아요 왓이 맞아요 이 문제가 많이 나와. 왜냐? 우리 여러분들 여기 명사절에서도 뭐가 나왔었어? 명사절에서도 대시 나오지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부사절에서도 우리 뭐 있었어요? So A that B. 너무나 A에서 B하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주는 구문에서 부사절에서도 뭐가 나와? 대시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곳에서도 죄다 뭐가 나왔었어? 대시 나왔었지. 그래서 대시 맞냐? 다른 게 맞냐? 왜? 대신 완전한 문장에도 쓰고 불완전한 문장에도 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대시 맞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다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왓도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무슨 차이가 있어? 왓은 선행사가 없어. 대시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줄 때는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야 돼.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그래서 해석은 똑같이 것이에요. 대시나 관계대명사에서는 달라요. 명사절에서는 얘가 것으로 해석이 되고 관계대명사에서는 뭐뭐뭐라는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치? 대시를 쓸 거냐 왓을 쓸 거냐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다 그 말이야. 조심해야 돼요. 일단 아까 거기 우리 길라잡이는 안 나와있지. 프린트에 위에 박스에 이걸 여러분들이 써놓으라 이거야. 여, 이거하고 이거 대신에 다 못 쓸 수 있다고? 됐을 수가 있다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래는 됐을 썼었다고. 원래는 됐을 썼었는데 후나 위치, 후미나 위치 를 쓸 수 있게 된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이 시간에 강조할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두 개 이상의 문장을 이어지려면 반드시 주어동사, 연결사, 주어동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일 때에는 그 목적격을 뭐 할 수 있다?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야. 알겠어요? 주격은 생략 가능이 안 해. 주격도 생략 가능해요. 관계대명사 주격이 뒤에 B동사 플러스 ING 나오거나 뒤에 B동사 플러스 PP 나올 때는 목적격은 그냥 관계대명사만 생략하면 되지요. 주격을 생략할 때는 뒤에 나오는 B동사까지 같이 생략해야 된다.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의 생략인데 이 관계대명사의 생략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1차 시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